아이, 그 내 방식이야. 내 뜻대로 해. 이거 내 세상이야. 가수 유미 오늘 랜선 콘서트 하는 날인데 유미가 나를 게스트로 초청을 했어요. 야, 근데 편의점에 샐러드 파냐? 뭐 열심히 해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해드려요. 광고 일단 내 거라 생각하고 광고합니다. 가장 하고 싶어하는 광고는? 전립선 치료제. 아니 하렘에 씨. 두 번째는 정장. 정장? 아, 정장 광고요? 정장 광고를 하고 싶어요?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사뭇. 아이, 그 내 방식이야. 내 뜻대로 해. 이거 내 세상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과거에 그러면 찍었던 광고들 뭐뭐뭐 있었어요? 껌, 과자. 먹는 거? 책가방. 방학간에서 만나요. 가장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는? 당연히 BTS지. 시청자한테 화내지 말라고. 우리 대표가 네. 자꾸 그런 식으로 방송하실 거면 방송하지 마시라고.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우리 배장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네, 너무 예쁘세요. 우리 유미도 오늘 오빠 초대해 줘서 너무 고맙고. 네. 네. 제 방송 스타일이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참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어저께 그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어저께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미도 잘하더라고요. 유미도 잘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유미가 너무 대단했어요. 저는 유미한테 한수 배워갔던 날이 아닌가. 야 근데 니네 좋아요 좀 눌러. 따봉! 나는 어저께 너무너무 좋았고 일단 유미랑 함께 어떤 공연을 한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 너 배장훈 교수하고 또 오랜만에 1년 만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한 거예요. 역시 그 음악은 어떤 그 화려함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마다의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장면들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어저께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번 느끼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